손흥민, 메시, 네이마르도 즐겨 한다는 이 테크볼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몸풀기나 순발력 훈련 등을 위해 많이 한다는데요. 이 테크볼이 요즘 북한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건체조도 새로 보급되는데요. 북한의 생활체육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살짝 볼록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테크볼이라는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데 2014년 헝가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최근 테크볼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크볼은 축구 선수들의 공다루기 기술을 연마하는 효과적인 훈련 수단으로 되고 있어 축구 선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볼 경기장의 규격은 물론 활처럼 휘어진 테이블과 공의 무게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세 번 안에 넘겨야 하는데 손과 팔은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 규칙을 탁구와 비교한 점이 흥미로운데요. 탁구 경기에서는 현우킥을 연속 두 번 진행하고 교체하지만 테크볼 경기에서는 현우킥을 연속 네 번 진행하고 교체합니다. 국제연맹과의 교류가 없는 북한은 헝가리에서 전량 생산하는 테크볼 테이블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예, 2020년도에 그 2년 전에 아마 헝가리 국제 테크볼 연맹에서 북한에다가 테크볼 테이블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테크볼 테이블을 보내갖고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협회를 이제 결성해서 테크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55조에 노동과 국방을 위해 체육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하는 등 체육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